드디어 안수아 어머님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허리 통증을 겪으며 치료를 했지만 다시 통증이 재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극심했는데요. 어떻게든 통증을 줄이려 아픔을 참고 걷기 운동을 실천했던 안수아 어머님. 수술이 끝나면 고통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꽉 눌려있던 건 하긴 했고 시술이랑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이제 신경 주변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고 되게 유착도 되게 심하셨던 최근에 수술했던 환자 중에 가장 그 신경 자체가 엄청 부어있던 상태여가지고 저렇게 되면 이제 잘 그 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신경이 좀 다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디스크 제거하고 나서 신경이 잘 풀어진 거 확인되었어. 다행입니다. 3일이 지났어요. 님 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알아야지 만날 수가 있죠. 날씨는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어디 계시지? 산길에서 들으니까 더 청량하네.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여기가 바로 맨발로 걷는 황토길 공원인데요. 키톤치드도 많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황토길 공원에 우리 안수아 어머님께서 걷고 계시다고 해요. 네. 어머님 찾으러 가볼까요? 어디 계시나?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나 봐요. 근데 너무 좋다, 느낌. 어머니! 신이 많이 나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두 바퀴째 잠깐 쉴게요 복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시지 정말. 아이고 힘들어. 어머니 어디 하윤 씨. 어머 하윤 씨. 어머 아니 어머니 남편분이 같이 오셨어요. 돌았어요 몇 바퀴를. 일어날 때는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팔 힘으로 기상.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불안불안했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팡이 없이 남편의 도움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기 대성공! 벌떡 일어나시네요.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당당한 워킹으로 변신 성공!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아버님께서 사랑꾼이시라고. 예. 어머니 지금은 잘 걸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마음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아이고. 예, 너무 그래서 진짜 마음이 기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예. 세워라 내워라 전혀도 안 보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네. 아유. 하늘을 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한 달에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관절 지킴이가 이렇게 왔는데 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어머님 댁에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집으로 가요. 우리.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네. 걸음이 이제 가볍습니다. 아이고. 언니님께서도 네.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큰 수술 받으셨다고 하셨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언니께서도 되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굉장히 아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술하신 지가 3일 되셨잖아요. 전이랑 후랑 달라진 점이 보이기에도 있으신가요? 뭐 통증이 없다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통증이 없으면 살거든. 근데 아프면 못 살아. 못 살아요. 아프면. 그 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떠세요? 그 전에는 많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통증도 많으시고 거의 아버님께서 집안일을 맡아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보니까 했죠. 음식 설거지도 같이 도와드리고 네. 집안일도 대신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님께서 어떠세요 지금? 네. 엄청 좋죠. 아프다는 그 느낌을 전에는 막 인상부터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좀 좋아졌죠. 얼굴이 확 피셨죠. 네. 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제일 우리 어머님이랑 다 나으시면 하시고 싶은거나 뭐 어디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 난 뭐 그냥 가까운 산이라도 둘이 손잡고 다니고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앞으로 우리 어머님이 꽃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